확정될 때마다 주식왕을 입력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고 또 모의 투자도 하고 그리고 영업 명령도 내리다 보니까 어느새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 말이죠. 기분도 막 업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러고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2013년 남은 날들을 여러분들과 또 유저님하고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맞아요, 꿈나루님. 5개월이나 지났구나가 아니라 5개월밖에 안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남은 시간을 좀더 재밌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즐겁고 신난 추억 어서 만들어 봐요. 그거 해봐야죠. 고고? 고고? 아, 고고? 고고? 네, 이렇게 예쁜 지니님, 그리고 콤나리님, 위고님, 그리고 저 웬디와 함께 멋진 아이고. 주식왕 추억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검색창에 아시죠? 주식왕 입력하시고 얼른 게임 스타트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네, 네, 빨리빨리 맞습니다. 오시라고. 그리고요, 오늘 또 네.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사무실 꾸미기 이벤트입니다. 네, 시청자 실시간 퀘스트부터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모의 투자 대회 킹 오브 스타 왕관 주인공을 맞춰라인데요. 맞힌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음료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네. 3회차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희 네. 순위가 정해지는 날인데, 네. 아, 정말 떨리고 오늘은 과연 기대됩니다. 누가 이 그러게요. 3회 왕관을 차지할까요? 저 웬디가 또 왕관을 쓰게 될까요? 우리 아니면? 웬디는 2회차까지 왕관을 차지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네. 자신감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뚜껑은 오늘은 뭐,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쵸? 그쵸? 네. 네, 뚜껑 열어봐야 알것 맞습니다. 네, 맞아요. 도전 주식왕에는요, 누구나 주식왕이 될수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해요. 네. 네, 지금 근데요, 주식왕에서 이벤트가 진행되고 어떤 있잖아요. 이벤트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집 꾸미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실 이벤트에서 집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네,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화면으로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아까 보여드리려다가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죠? 네, 화면 좀 잠시 주세요. 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주식왕 사무실 꾸미기 업데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네. 상점 옆에 꾸미기가 있잖아요. 네. 이 꾸미기를 누르시면은 재배치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상점 아이콘 옆에 꾸미기를 누르고 이동, 회전을 사용해서 사무실 집기를 재배치하고 완료를 클릭하면 화면처럼 자신만의 러블리 오피스를 만들 수 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의 러브 오피스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저 네. 이번에 방송 끝나고 바로 사무실 공사 저부터 들어갈게요. 근데 위고님, 네. 사무실 공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요? 어떤 뭔지 거요? 아시나요? 네,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대사 중에 그거 아시나요? 뭐요? 너는 선생님이고 나는 학생이야. 네. 네, 아시죠? 저희 뭐죠? 너는 멘토가 나는 아, 멘티야. 이런 게 네. 있어요. 저희 네. 주식왕에서 이벤트를 펼치고 있거든요. 지니님, 얼른 네. 보여주세요. 아, 나는 멘토, 너는 멘티. 그쵸? 이 이벤트 난 멘토, 말씀하시는 너는 거죠? 멘티. 네, 여기 그겁니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하고 멘토를 추천하면 선물이 내 품에 11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는데요. 이벤트 가입 기간 중에서 이 회원 가입 때 추천인 란이 있대요. 이 추천인을 네. 기재해주면 된다고 거기 합니다. 보니까 아. 경품도 있네요. 최다 추천을 받은 회원, 그리고 네. 신규 가입하고 나서 레벨, 최고 그렇습니다. 레벨 달성한 회원,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하고 나서 프리배틀에 참여한 회원까지 많은 상품들이 주어지는 것 같네요. 네, 뭐 맞습니다. 문화상품권도 있고요.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그 교육용 비디오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얼른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네,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그럼 친구들한테 바로 문자 메시지 보내야겠어요. 지금 바로요? 회원 가입하고 방송 멘토에는 끝나고 이거 써, 네. 이거 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맞아요, 은나님, 맞아요. 근데요, 이 네. 호국 보훈의 달 이벤트는 뭐예요? 아,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네. 호국 보훈의 달 특집으로 이벤트가 마련이 됐는데요. 지니님 한번 잠깐 클릭 좀 해주실래요? 네, 제가 또 클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이벤트 여기 있네요. 호국 보훈의 달 특별 이벤트네요.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는 특별 이벤트인데요. 네, 네. 주식왕이 선정한 10대 방위산업 종목 중에서요, 하나를 선정하신 다음에요, 모의 투자에서 한 주를 매수를 합니다. 네, 해당 종목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응모가 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이벤트도 참여를 하면 당연히 경품도 주어지는 거겠죠? 그럼요. 네, 맞죠, 맞죠? 그럼요. 네, 저희가 이 경품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금요일 장이 끝난 후에 말이죠.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드립니다. 삼성테크인 50주,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우와. 50주를 선물로 네. 드린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극기를 달자 이벤트도 있는데요. 오, 예, 아까 네. 본 화면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네. 아래쪽을 보면 나오는데요. 보여주세요. 나라사랑 주식왕 특별한 이벤트 태극기를 달자 이벤트입니다.
네, 6월 6일 현충일날 커뮤니티의 태극기와 함께 캐릭터명이 적힌 메모와 같이 인증샷을 찍은 사진을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세 분의 모의투자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5주. 제가 근데 비싸가지고 못 샀던 주식이죠. 네. 이 삼성전자 5주를 드린다고 합니다. 괜찮대요. 네. 여러분도 모의투자에 5주, 삼성전자 5주 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검색창에 주식왕 입력하시고 게임 스타트 눌러주시면요. 저희와 함께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녀캐스터 4인방과 함께 주식왕에 도전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 빨라지기 왜요? 시작했어요. 저도 막 심장이 막 쫄깃쫄깃 해지게 느끼는데요. 누가 네. 과연 주식왕 왕관을 차지하게 될까요? 긴장이 돼요. 어떡하죠? 제가 아까 보니까요. 미고님이 네. 그냥 1위라고 글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3주 그런가? 연속 계속 1위 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저님들 네. 예상처럼 제가 왕관을 차지하면 좋겠지만 또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 전에 주식왕님부터 먼저 만나서 만나볼까요? 네, 그럼 네, 칼라 비사님 불러서 주식왕님 만나볼게요. 칼라 비사님 나와주세요. 도전 주식왕의 영원한 멘토 주식왕 네 분을 소개합니다. 투자 성향 공격 투자형 강점은 주도주 포착 차트 분석의 달인 신혁승 주식왕 투자 성향 적극 투자형 강점 뉴스 매매 모멘텀 매매 스페셜리스트 이석호 주식왕 투자 성향 위험 중립형 강점 스토리 매매 바닥권 포착의 고수 정경미 주식왕 투자 성향 적극 투자형 강점 추세 매매 생활 속 투자의 달인 고윤기 주식왕 오늘 스튜디오에는 적극 투자형으로 추세 매매의 강점을 보유한 주식왕 나오셨는데요. 생활 속 투자의 달인 고윤기 주식왕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희의 주식왕 동양증권 골드센터 목동종 고윤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 정말... 갑자기 얼굴을 보니까 웃음이 이렇게 번지네요. 정말 저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해주시는 우리 주식왕님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오늘 3주차 1위를 결정하는 날인데 저는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느끼시나요? 저도 왠지 오늘 느낌이 좋은데요. 우리 진희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다 보니까 더욱이나 이제 느낌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 오늘 부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왕 그 왕관을 조금은 욕심을 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우선은 왕관의 주인공을 만나보기 전에 그 제3회 모의투자 종목 수익률 탑5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라비서님. 네, 도전 주식왕 제3회 모의투자 대회 종목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는 진희의 한솔테크닉스고요. 7.9%. 4위는 진희의 LG전자 우선주 8.8%고요. 3위는 웬디 하이소닉 9.2%, 2위는 곰나리의 서희건설 13.8%입니다. 그리고 1위는 29.6% 수익률을 기록한 진희의 액세스 바이오네요. 아, 근데 종목 수익률 탑5에 제 종목만 없어요. 저 불안해지는데요. 아, 위고님. 예상이 맞으려나? 네. 탑5 그 종목들 외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 매매했잖아요. 아까 네. 위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겁니다. 위고님. 그러가요? 릴렉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희님 아까 네. 보니까 액세스바이오? 네. 29.6% 대단하죠. 아니, 근데 이런 종목 있으면 저희랑 같이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문자 달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영업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공유하는 걸로 네. 네, 하겠습니다. 이 액세스바이오가 상장한 지 4일밖에 안 된 신규 종목인데요. 이 처음에 보통 상승 기대감에 많이들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이제 따라 들어가서 좀 상승하는 맛을 딱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언제 나올까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많이 떨어져서 저는 딱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고용기 주식왕님 저 이거 계속 그냥 들고 있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한 게 맞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일단 단기 그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종목에 대한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 특히나 이제 심층 분석이 더욱더 중요한데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말라리아 진단 키트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지금 WHO와 그다음에 국제 기구 등에 지금 납품을 하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말라
말라리아 이슈는 많이 없지만 아직까지 뭐 아프리카와 그리고 이제 동남아 관련해서는 말라리아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모가가 이 종목이 4,5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재상승의 가능성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시광님 저 2위 기록한 곰나리의 서희건설도 한번 봐주세요. 요즘에 부동산 기대 회복 기대감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서희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 건설주이긴 하지만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전력난 이슈 때문에 그 상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희건설이 지금 대체에너지 저장 발전소를 지금 건립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전력난에 따른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중소형 건설주들이 단기 급등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매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중소형 건설주는 시가총액이 대부분 1,000억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기 급등과 함께 그다음 단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매매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3회 이제 모의투자 대회 종목 수익률 탑5를 만나봤는데요. 그럼 이제 제 3회 모의투자 대회 킹 오브 스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라비서님. 도전 주식왕 제 3회 모의투자 대회 랭킹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4위는 곰나리 수익률 -18.7%고요. 3위는 웬디 수익률 0.5%입니다. 제가 모의 투자 대회에서 네. 한 번도 승부수를 띄어본 적이 없어요. 네. 과감하게 네.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정말 승부수를 마지막으로 띄어봤거든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곰나리는 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 어둠의 터널이 길수록 빛이 더 밝게 느껴지잖아요. 다음에는 네. 꼭 반짝반짝 빛나는 왕관 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웬디님 이제 1위를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궁금하다. 우리 네. 진이님과 일본님은 얼음이 되셨어요. 카일라비서님 이제 발표를 해주시죠. 카일라비서님. 네, 도전 주식왕 제3회 모의투자 대회 대망의 1위 킹 오브 스탁은 수익률 30.4%를 기록한 진이님입니다. 진이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2위는 위고님 수익률 10.9%를 기록했네요. 네, 3회차 모의투자 대회 퀸 오브 스탁. 네, 저 진이입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보다 더 저의 수익률에 더 목숨을 걸어주신 고영기 주식왕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세 분의 미녀 캐스터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함께 작업하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또 PD님 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주식왕 유정님들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진님 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려요. 진짜 주신 여신 등극. 하지 마세요. 제가 예쁘게 만간에 띄워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짜잔. 아, 그리고요, 이번에는 트로피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하셨는지. 트로피도 드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축하드려요. 너무. 네, 아, 어떻게 미스코리아 대회 너무 아름다운 느낌인데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사실. 아니, 마지막에 매력 발산 시간이 준비되어 네.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혹시 되면 어떡하지 하고 매력 발산 뭘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클로징 때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우선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왕관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운데 저도 4회차 때는 꼭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고용규 지식왕님 어떤 전략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네, 먼저 저의 파트너이신 지니님의 우승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저도 참 행복한데요. 이 기세를 몰아서 4회차 모의투자 대회에도 다시 한번 우승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킹오브스탁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6월 시장 흐름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6월의 코스피 밴드는 1930선에서 2030포인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이러한 그 약간 플랫하게 횡보 장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강세를 뛰기보다는 더 강세를 위한 한 걸음 쉬어가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일본 증시의 어떤 조정과 함께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조정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엔화 약세가 다시 이제 100엔이 붕괴되고 또다시 재차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엔화 약세 기저가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 엔화 때문에 크게 하락을 했었던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6월 시장에서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대형주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6월 시장에 코스피가 좀 더 쉬어갈 것으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IT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뭐 조선 업종과 건설, 이런 업종으로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어떤 수급적인 공백이 조금씩 보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위주로 담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기관과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의 강세가 끝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어떤 귀환에 따른 대형주 중심의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식왕님, 포트의 100%를 대형주로 구성하고 중소형주는 완전히 배제하는 게 좋은 건가요? 고윤기 주식왕님? 네, 아닙니다.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중소형주는 약 30% 정도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0% 구성하실 때 알짜 종목을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령 이제 제 특징이 이제 생활 속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요즘에 날씨도 많이 풀리고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자전거 도로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자전거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전거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6월 중소형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 자전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회사인 참 좋은 레저 또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어서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윤기 주식왕님 나오시면요. 제가 생활 속 투자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 생활 속에서 어떤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전략으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실래요? 네, 말이 거창해서 생활 속의 투자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가령 현재 지금 날이 굉장히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선풍기하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급등한 종목 중에 신일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선풍기 제조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계절성과 이슈 등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 예전에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 부품주가 가는 이슈 중에 하나이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명동을 한번 나가봤는데 화장품 가게에 굉장히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한 종목이 바로 코스맥스인데요. 이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주가에 영향을 받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4회 모의투자 대회 어떤 기본적인 전략은 이제 다들 그려졌을 텐데요. 모의투자는 이제 실적 매매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미녀캐스터 4인방과 함께 주식왕 모의투자로 킹오브스탁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트너이신 우리 지니님, 4회 주식왕 왕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걸 지니님 화이팅! 네. 화이팅 해야 되나요? 부끄럽네요. 네. 화이팅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러게요. 열심히 안 하면은 저 혼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가지고 네. 나 6월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네.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저희 아까 전에 이벤트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제 사회 모의투자 대회 또 일정을 알아봐야겠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게 됐는지 카일라 비서님께 한번 여쭤봐요. 카일라 비서님. 네, 도전 주식왕 제4회 모의투자대회는 6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주간 진행되고요. 마지막에 1위에 오른 캐스터는 킹오브스타 주식왕 자리에 등극, 주식왕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관을 수여받게 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3회차까지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어떠세요, 진희님은? 아, 그러게요. 저... 아, 저 근데 왕관 생각보다 이게 무겁네요. 네, 목이 그렇죠? 아파요. 그렇죠? 무겁죠.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쓰고 싶습니다. 근데 저 아까 나리님이 네. 수익률이 네. 굉장히 많이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저도 아무리 승부수를 띄워도 네. 그렇지 좀. 왜냐면요, 우리 네.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자를 정말 진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네. 정말 알뜰하게 하나하나 아껴서 투자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모의 투자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폭락하면 정말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이게 네. 실제로 하면은 절대 안 되시고요. 네, 한번 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번에는 좀 80% 비중으로 한꺼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대한 유팜을 매수를 했는데 네. 저 좋다고 분석을 정말 열심히 저희 주식왕님과 네. 꼼꼼히 하고서는 했는데 네. 매도 시점을 잘 또 놓치고서는 빠져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제 대한유판 마이너스 비율이 저의 수익률 비율하고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공나리님도 참 아쉽지만 네. 우리 미호님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 1위를 하셨잖아요. 네. 사실 제가 1회차는 2위로 마감을 하고 또 2회차는 4위로 마감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진짜 왕관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진희님의 반격이 있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저 열심히 도와주실 거죠? 아, 그럼 당연하죠. 응원해 주실 거예요? 아, 네. 제가 이걸 왠지 뺏어 쓴 것 같아요. 지금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앞으로 저희 미호님께 또 좋은 종목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같이 좋은 내용도 공유하면서 우리 서로 윈윈하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주식왕 방송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끼리 그렇게 잘 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도 시청자 실시간 퀘스트 많이들 참여해 주셨거든요. 오늘 시청자 실시간 퀘스트는 바로 3회차 킹오브스타 누굴까 이거였는데 바로 진희님이었습니다. 이 당첨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빨간불님, 투자구수님, 한송이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클로징 우리 진희님한테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넘길게요. 네, 아까 작가님께서 매력 발산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아리 소리를 네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네. 나린 씨께 한번 들려드렸는데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병아리 씨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아, 너무 덥네요. 그럼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우리 주식왕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신들의 유쾌한 투자 경쟁. 도전 주식왕. 매주 화요일 4시 30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